안녕하세요. 하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입니다. 저도 하모니입니다. 혹시 하모니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하모니 모르세요? 처음 들어봐요. 네. 하모니는 추계예술대학교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재학생의 입장에서 같은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재학생 홍보 영상단입니다. 학생들이 그 전문가만큼 홍보 잘할 수 있겠어요? 뭐 예리한 질문, 지적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2022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된 추계예술대학교는 학사구조 개편, 스터디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특강 등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뜩 떠올랐죠. 재밌게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컨셉을 찾아보다가 이제 주 기자가 간다 이런 컨셉, 좀 어리버리한 신입 이런 역할을 하면 뭔가 학생 역할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런 컨셉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활동 주로 하셨는지? 일단 하모니 활동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보셨듯이 전문보 영상도 출연을 했고 그것도 기획도 해보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다른 과랑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다른 과랑 만나서 영상 기획도 하고 영상 찍고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만들어진 영상이랑 그런 성공들 보면은 다들 굉장히 뿌듯해하고 되게 행복해하고 합니다. 하모니의 모든 영상은 일단 회의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저희는 매주 목요일에 만나서 어떤 내용을 영상에 담을지 항상 회의를 합니다. 이제 뭐 멋지겠다 정해지면은 최대한 배어, 스크립트, 스토리보드 이런 거는 다 같이 다 정하고요. 촬영 일자를 뒀는데 이게 정말 학기 중이고 다들 개인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까 보셨던 한번의 소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분하고 우리 주연분이 두 명이 메인으로 나오시는데 두 분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한 분은 낮에 찍고 한 분은 밤에 찍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편집으로 합치는 거죠. 두 분은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편집은 주로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맡아서 편집을 하고 있고 덕분에 저희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된 것 같아요. 하모니가 지난 가을에 지속가능한 예술 세계라는 주제로 행사를 열었었는데 혹시 부스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죠. 그때 또 저희가 요 키트 만들었었는데요. 하모니 부스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제작한 키트에 있는 리유저블 컵입니다. 저희가 지속가능한 예술을 살리려고 저희가 직접 디자인도 하고 또 품목도 저희가 직접 열심히 구성해서 만든 키트고요. 네, 그때 하모니가 결성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깊은 의미가 전달되었으면 해서 ESG 키트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재학생분들 굉장히 반응이 좋았답니다. 영상 비즈니스 전공이라서 사실 음대나 탁과 분들을 연주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접할 수가 없었는데 학교 곳곳에서 이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하는데 전 딱 느꼈어요. 이게 예술 대학이구나. 맞아. 저도 다른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연주를 하는 모습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연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생생하게 연주를 관람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보기가 흔치 않아요. 같은 예술대학교 있더라도 음대 따로 있고 미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 역시 지난 연말에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를 했었죠. 대학 혁신지원사업 하면 하모니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저희 하모니에서 다녀왔습니다.
대학 혁신지원서 성과 공유회가 이제 다른 여러 대학교들이 같이 공유하는 자리다 보니까 저희 학교 외 말고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같이 비교해 가면서 서로 경험 같은 거 나눠보는 자리에 저도 같이 있어가지고 뜻깊은 자리였고, 저희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프로젝트인 하모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또 저희의 성과가 언급되기도 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휴게소대학교가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추가 선정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는데요.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섹션 3를 진행을 할 때 이동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또 재밌는 경품 추첨 시간이 있었어요. 저 공개되면 안 되는데 빨리 눈 감으세요. 귀 막고. 아 이거 제가 저희가 진짜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상이라 약간 비밀이에요. 2024학년도부터 이제 취계수대학교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는데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변하는 학교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영상으로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예술학교에서 영상을 공부하면서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한 다른 학생들과 협업하고 싶었던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모니를 통해서 그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진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하모니 참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학교 운영에 관여해서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하모니 참여해보니까 재밌었고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해보고 싶네요. 처음에 하모니를 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어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하모니 활동을 하게 되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직접 스스로 참여도 해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너무 재밌었어서 내년에도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학교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하모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모니를 하다 보니 약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 되게 많구나를 알게 되었고 이걸 또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홍보하는 게 학교 생활하면서 동시에 작업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하모니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계예술대학교가 빠르고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변하는 학교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끝! 안녕! 피디님도 안녕! 안녕! 이따 봐요! 안녕, 안녕.